휴직이 지났거든요. 이제 다시 해보려고. 나갈 거야 산책. 그렇게 신묵하게 있지만. 아 이분 가시 너무 작아요. 약간 소형견한테 줘야 될 사이즈여가지고. 좀 걷고 먹어야지. 좀 걷고. 아이고 예쁘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쁘라. 예쁘다. 제 예쁘세요. 네 산책 가요. 예쁘다. 아이고 좋아. 초록색 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양배추도 하나 수확했어요. 너무 귀엽죠. 망고씨. 망고가 원래 열대 과일이잖아요. 이게 봄에 시작하니까 기온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크는 게 더뎌요.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흙에 옮겨 심고 일주일 만에 막 싹이 나고 하던데. 그런데 여기가 확실히 많이 벌어졌어요. 심었을 때보다. 저는 식은 밥이 있어가지고 애가 조금 타서 꺼뭇꺼뭇해요. 이해해 주세요. 식은 밥이 없으면 그냥 쌀이나 아니면 잡쌀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다듬었던 거는 거의 다 먹었고 이번 주에 또 다듬어야 돼가지고. 이게 양파도 그렇고 쪽파도 그렇고 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거는 더치커피. 이것도 갓고양이님이 주신. 그 오렌지 쉽게 까는 방법 중에 오렌지 이렇게 굴려가지고 껍질 까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오렌지가 곤죽이래. 아니 샤인머스켓은 3월 13일 날 배송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지금 자초 제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챙겨라 그래. 집에 갖고 왔고. 아 엄마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맨발 걸으니까 조금 낫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거든요. 오수 씨 없는데? 거박 씨. 아 조롱박 있네. 조롱박 쓰지도. 아이고 다 전화는 오겠네. 김치배 장식품 다 해놨어. 아 바로 갈 거야? 뭐 하고 있으면 가지 먹으면. 아 쪽파 줘도 돼. 아 쪽파 빼라. 그거 있는 거 볼까 우리. 머이? 머이. 살살 그거 가볼래? 응. 그럼 이거 다시 씨 해가지고 또 추석 때 심으면. 순재 형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거기 진드기 많아서 안 돼. 아이고 나 모종 심어야 되는데. 아빠는 작년이나 올이나 똑같은데 나는 작년 다르고 올 달라. 아니 난 여기 혼자 오기 좀 무서우니까. 아니 순디 데리고 와도 되는데 여기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한 두 번 왔다 가는 건데. 철수! 쑥국 두 번 끓여 먹고, 비빔칫국 두 번 먹고 하면 고마워. 덥다. 머이는 꽃부터 올라온대요. 이 꽃 가지고도 뭐 요리를 하던데. 뭐? 어? 쪽파 까, 쪽파. 바람이 불어서 안 될 것 같아. 방에 들어가세요. 감기로. 나는 모종 좀 신고 올게. 바람 안 부는 날 작업하면 좋은데 지금 모종 삼은 지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거 원래 양파 하나만을 심는 비닐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심는 게 간격 정하기가 편해가지고 그냥 이 비닐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막 비닐 종류별로 사놓고 쓰면
비닐 보관해야 돼. 장소가 또 필요하니까. 인터넷에서 샀는데 그 쿠팡에 모종 심는 아빠라고 검색하고 나와요. 제가 지금 산 모종들은 서리에도 잘 견디는, 더울 때보다 약간 추울 때 잘 자란 애들 위주로 산 거예요. 대충 어디다 심을지 차라리 사먹을게. 얘네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밀식 재배도 되는데,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엄청 크게 크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좀 심어주긴 해야 돼요. 진딧물 약을 여기 먼저 조금 넣어주고 저는 모종을 심습니다. 어떻게 뿌리도 노란색이야. 뿌리 노란색. 뿌리 빨간색. 와, 신기해. 지그재그로 심었어요. 그러면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거든요. 엄마랑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엄마는 막 호딱하고 끝내버리니까 맨날 그때 싸워. 그래서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 싸우는 거 재밌다고 하시는데 저 혼도 많이 나거든요. 엄마한테 그런다고. 그래서 못 살아요, 진짜. 인생이 맨날 보이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처음에 모종 심을 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난리 법석을 부렸는데 이제는 뭐 대충 꽃갈 양배추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 이거는 잎이 얇아가지고 쌈 싸먹는 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 키워봤으니까 키워보려고 샀어요. 세 개만. 어차피 많이 나와봤자 뭐 쌈만 맨날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씨는 실패했고 양배추 물김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는 또 저장도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날씨가 급추워지네. 콜라비, 쌈배추, 브로콜리, 그냥 브로콜리, 쌈 양배추, 그냥 양배추. 지금 비가 조금씩 오니까 물을 나중에 줄게요. 아, 또 많이 캤네 그래도. 내가 봤는데 한 아빠는 너를 쑥밥 했을 때 아이고 저걸 다 먹나서 근데 근데 내가 아니 아빠 그거 밥 얼마 안 돼. 독백이라서 그렇지. 그래. 근데 하면 보긴 진짜 많이 비. 나도 깜짝 놀랐어. 많이 먹어 이제 하루에 12,000보씩 걷고.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자. 농사일 하지. 많이 먹어야지. 아이고 땡길 때 많이 먹어. 진짜 안 먹힌다. 파김치 담글 것만 조금만 주고 갖고 가. 그러면 그거 액젓에 구부려가지고 몇 분이나 두는 거야? 한 시간만 구부려두고 막 숨 죽는다. 그럼 왜 먼저 전에 해놓은 저게 그 유튜브를 본 게네. 집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싼기라. 바나나도 5,000원. 요새 바나나 7,900원, 8,000원.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 너무 한 4년, 5년 사이에. 너무 비싸구만. 그래도 전에는 뭐 이 촌에서 가는 거는 3,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이만큼 넣고 5,000원이고. 왜 홍대가 큰 게 있어? 아, 여기 캐릭터 좋구나. 줄 좀 더 갈게. 반. 왜 또 들고 가? 반을 하라고. 시킨 대로 해야지. 오이 파스타 진짜 맛있더라. 다음 주에 그거 해 먹어. 오이 파스타? 아니, 오일. 이번 주는 할 거 메뉴 다 정해져 있어. 이거 엄마 가서 먹어. 아니 마당에서 놀길 멀더라.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산책해야지. 순대가 아. 에이 혼났다. 좀 닦아. 잘 가. 이게 비료 차량도 있나 봐요. 와, 이렇게 한꺼번에 뿌려주는 거구나. 와 신기하다. 순대야. 아까 죽 그거 다 먹을걸. 너무 배고픈데. 이것도 나무 심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물을 좀 흠뻑 줘서 뿌리랑 흙이랑 활착이 잘 되게. 구경 왔어 단디? 아 어떡해. 내일이랑 모레 영하 2도 3도까지 내려가네요.
번씩 대퉁 당하죠. 얘들아 일단 버텨봐. 인생 버티는 거야. 아 이거 오징어예요. 아 저 누르는 거 깜빡해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설탕. 마늘. 그 야채 양념도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오버해서 한 거예요. 아까 그 육수에다가 쪽파 위에 살짝만 뿌려주고 간은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매콤한 거 먹고 약간 짠 거 하고 먹고 할 때 국물로 이거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조심해야 돼요. 끓어 놓치니까 잘 보고 있다가 바로 꺼야 돼. 제가 지금 말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이런 거 하고 먹을 때 환상의 궁합이에요. 약간 매콤 짭짤한데 이 간이 하나도 안 된 그 육수 국물 있잖아요. 그게 탁 들어오면서 그냥 미세하게 간을 딱 잡아주거든. 아니 매실액은 엄마가 넣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뒤집을게요. 이거 넣으면 짜요, 짜. 저희가 영상에서 파김치를 많이 담궈가지고 사실 파김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팜비님이 댓글에 짜파게티에 파김치 올려보면 정말 맛있다고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저희 엄마 집에 김장할 때 엄청 양념 많이 했잖아요. 이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건데 그냥 이걸로 바로 부치면 돼요. 저희 배추 겨울 동안에 보관해놨었잖아요. 그거 설날에 김장할 때도 그 양념으로 하고 잘 썼대요. 그래서 앞으로 김장할 때 양념을 조금 많이 해놓은 거예요. 통이 큰 게 없어가지고 그 절이는 거 빼고 10분 만에 끝났어. 언니야 뭐 입었고? 아 다행이다. 순비야 안 날라갔어. 오 다행이다. 무화과 이 정도 온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 무화과를 더 보줬어야 되나? 오늘 딱 겨울 날씨.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으로 걷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막 흔들리면서 뿌리 자체가 고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벽을 세워줬습니다. 바람 좀 들더라고. 원래 봄바람이 지독해. 아 근데 이거는 뭐 안 날 것 같은데. 처음 수확할 때 너무 많이 나왔나? 미역국 오래 볶는 게 포인트인데 저희 거진 지금 10분째 볶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꼭 볶는 거를 이렇게 10분을 볶잖아요. 우리 시간이 엄청 긴. 이거 미역 담가놨던 물이에요. 이 잘라가지고 안 넣어주면 돼요. 이제 마지막 쪽파예요. 이 생선 뼈에서 육수도 나오고 해야 돼가지고 조금 오래 끓이라고 하더라고. 마늘 챙기래. 마늘 녹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묻힐게요. 손으로 하고 싶은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손에 다 묻힐 것 같아요. 조금만.
이거 편집할 때 먹으면 돼. 역시 고기야. 저는 소고기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날 소고기 미역국만 먹긴 지겹잖아요. 이렇게 생선으로 한 미역국도 맛있네요. 근데 이제 뼈를 골라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네. 아니 이거 뚝배기 별로 안 큰데. 바람을 이길 수가 없군. 아 샤인머스켓 취소했어요. 여기 문의했는데 댓글도 안 달아주고. 자 의자 니 혼자 써라. 이만 나갈게. 준비 갖고 와. 이렇게 빼야지. 오. 야, 엄마 던져줘야 놀지. 그만 코 먹어. 올해는 좀 작물들을 빨리 심을 예정이어가지고 장마지기 전에 웬만하면 많이 수확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위쪽 지방은 무조건 빨리 심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도 남부 지방이고 조금 보온을 해주면 얘네들이 잘 버티거든요. 이건 뭐 수박, 오이, 가지, 뭐 토마토 이런 데 쓰는 비료예요. 비료를 너무 많이 쓰면 엄마 말로는 작물에서 쓴맛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혼자 깔 거면 바람 안 부는다 해야 돼. 짤막짤막하니까 금방하네요. 뭐 이게 장비가 바람에 흔들흔들하면 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키워야 된다고. 아 너무 짧겠네. 이건 그냥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고정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 샀으니까 쓰려고 하는 거지 막 자꾸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있는 거라서. 어 쑥 보물이나 해먹을까? 아니 봄에는 자꾸 일하다가 이렇게 쑥을 캐게. 아 일해야 되는데 쑥캐다가 시간 다 갔는데 산책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쑥이 너무 통통해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기다려. 어허. 아이고 옳지 옳지. 자 싸우는 거 아니지? 잘 가. 아 여기 동네에 사는 강아지 하늘 남자친구. 아침에서 도망을 잘 쳐가지고 주인분이 맨날 잡으러 다녀. 오늘도 도망갔다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어? 미카이 싫으면 집에 가자.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 하늘만 지나면 영하 기온 높아요. 아니 갑자기 닭볶음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굽는 게 아니라 닭볶음탕을 해서 먹어야겠다. 유수영 씨 레시피를 해보려고. 방풀 넣으라고? 방풀 넣어야 된다. 이게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제 거는 아마 간이 좀 돼 있는 거라가지고 소금 안 넣을게요. 기름을 좀 내봐라. 신디야 이건 진짜 못 먹어. 매워서 안 돼. 어, 기름 많이 나왔어. 예? 식용유 안 내니까 너무 많이 찔러붙는다. 아우 매워.
간장을 바글바글 끓이라네. 아 진짜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쌈장을 넣었는데 제가 지금 쌈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된장 한 스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쌈장이 고추장 플러스 된장이거든요. 어제 남은 김치 양념 진짜 빨리 익으라고 얇게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10분 더 풀려주면 돼요. 야채 넣고 이거 닭에 간이 살짝 돼 있잖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을 생각하며 회사에 나가기로 결심하죠. 어디야? 집에 없던데. 라고. 근데 너 왜 아까부터 자꾸 작게 말해? 카페에 있는 대학 동기를 발견하고 혜성은 아니 치킨무를 만들어야 돼. 검색하면 올까? 만드는 게 간단하더라고. 그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게 집을 팔지 않고 위약금 청해줘.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내가 원래 여섯 스푼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온에 하루 정도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된대요. 아 브로콜리 이번 주에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만나요. 또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네. 근데 봄 타나?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야? 애들이 정신을 많이 차렸어. 순디 그쪽으로 저 수임이 어 그렇지. 순디랑 들어가도 돼요? 아 수박이야. 아, 와 너무 잘 만드셨어요. 부러워요. 어, 어. 야, 이씨. 으야, 아. 이리와, 너 저기 묶어놔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정원. 그지, 순디야? 와, 장미가 진짜 예술이다, 다. 이렇게 키우시다니 대단하세요. 집까지 들어가 보세요. 아이 떨어져. 예, 요래 앉아서. 집이 매우 깨끗하고. 아유, 아닙니다. 지금 막 노인네들 사는 막 짐 다 버리고 막. 이나 저 너무 더러워서 지금 닦는다고. 더러운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아유, 좀 먼지 좀 닦아. 아유, 우리 좀 수박 좀 배우려고. 아, 수박이요? 예. 네, 다음에 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시골 집은 이래 막 내 청소도 안 하고 내 우리 아주 제일 깨끗하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육포 감사합니다. 아, 아기가 애교가 많다. 데리고 놀러 오세요. 산책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여기도 동네 강아지들 다 키우고 그러셨대요. 아, 사람들 버리고 강아지 지금은 안 키우는데. 아침마다 빚을 하신대요. 부추는 뿌리만 심어놓으면 매년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쑥전 해먹을 거라서. 원래 쑥 버무리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전 찹쌀가루 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찹쌀이 아니라 그냥 쌀가루 해야 된대요. 전 밀가루이기 때문에 소금 넣어주는 겁니다. 유튜브는 실험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돌복숭아 이렇게 조금 넣어줬어요. 어, 돌을 잘 붙였는데 오늘 왜 이러지? 예열을 많이 안 하고 올렸네. 에이. 엉망진창. 쑥버무리 비슷하게 됐어. 쑥전은 맛있어요. 뽀양은 좀 엉망으로 됐는데. 와, 이거 어제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린대. 아니 제가 오늘 감자 안 심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감자 사놓은 거 저보고 먹으라고 줬는데 보니까 싹이 났더라고. 그래서 아, 싹 난 거 보니까 또 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이 감자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원래 3월 시작하면 바로 심으면 되는데 안 심으려고 생각했다. 한 15cm 정도 깊게 심어가지고 처음에 좀 얇게 덮어줘요. 그래야 싹이 쉽게 위로 올라오겠죠. 집에 감자 싹 난 거 있으면 조금 큰 화분에 한번 심어보셔도 되는데 여기는 싹이 조금 들러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이건 두 개 넣어. 이게 싹이 올라오면 조금 조금 흙을 더 덮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를 심어봅시다. 두 개씩 이렇게 심으면 돼요. 그리고 모종 작업할 때 너무 땡볕에서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늘에서 해가지고 애들 정신 차리고 나면 햇볕 있는 데로 옮겨주시면 돼요. 우와, 어? 하나하나씩 다 쌓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